우선 독서 선생님께 이야기해 줬는데 방법에 대해서 지문 분석 방법을 이야기해 줬어. 평소에 어떻게 보는데? 이거는 과학 지문이네. 이건 경제 지문이네. 이런 느낌만 받고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읽는 느낌이에요. 느낌만 가지고 읽었었다. 네.라는 것. 복습은 안 해? 근데 복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잘 못하고 있었어. 진짜 중요한 얘기 해줬는데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복습하는 거야. 바로? 왠 줄 알아? 아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옆에 흔적이 있어 없어? 있죠. 풀이 과정을 다 적지. 네. 국어는 너 읽어가면서 풀이 과정 다 적니? 아니요. 밑줄만 치고. 그거 적고 있으면은 시간 내에 절대 문제 못 풀어. 그치? 네. 그럼 그 풀이 과정 어디 있어? 머리에. 그렇지. 네가 풀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는 언제겠어? 문제를 푼 후. 바로 후야. 네. 왜 이걸로 답으로 했지? 왜 이것이 답이 아닌데 답으로 했고 이건 답인데 왜 놓쳤지?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래서 독서나 문학 쪽은 이게 절대 필요 없어. 퀴즈. 이게 절대 필요 없다. 주관식. 너무 어려운 주관식이지. 네. 우리 수학 같은 건 되게 많이 해. 틀린 문제를 모아서 뭘 정리해? 오답노트. 오케이. 국어에서 독서랑 문학 쪽은 오답노트가 거의 필요가 없어. 그걸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복습한다? 나의 사고 과정을 점검한다. 언제 한다? 문제를 푼 바로 다음에 한다. 그래서 독서 학습에 독서를 공부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석 방법 배웠지? 네. 자기만의 분석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풀어봐야 돼. 항상 강조하는 거 꾸준히 풀어봐야 돼. 푼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복습하기. 복습할 때 어떻게 한다? 복습할 때 문제를 푼 후 바로 복습한다. 무엇을 복습한다?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읽었던 사고 과정을 한번 복습해본다. 아주 좋아.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 독서를 끝났어. 네. 오답노트가 필요 없어. 근데 오답노트가 필요한 장르가 있어 국어에. 뭘까? 오답노트가 필요한 장르? 어떤 게 어렵지? 네. 우리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언어는 오답노트가 좀 필요해. 왜일까? 언어는 개념이라는 게 있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개념을 한번 써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 역시 이제 하산하거라. 선생님이 딱 얘기하고 싶은 걸 지금 꼬집었는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는 물론 모든 장르에 다 개념이 있는데 개념의 그 중요도 자체가 언어 쪽에서는 모르면 못 풀어. 알지? 문법. 네. 흔히 말하는 문법은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건 오답노트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예시로 준 문제 있지? 네.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 우선 단어 형식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지의 여부를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라는 단어가 뭔지, 합성어가 뭔지. 통사는 문법적이라는 얘기거든. 일반적인 합성어, 우리나라 말에 잘 어울리는 합성어가 통사적 합성어. 평소 우리나라 말과 잘 어울리지 않은 합성어가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이해해야 되니까 오답노트가 필요한 거고 개념이 정리돼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애들이 요새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국어 쪽에서 선택 과목 공부 많이 하나? 네. 그치? 충환님 뭘 선택할 거야? 저는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 왜? 언어와 매체가 시간도 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들었고 그 시간 단축할 수 있어서 언어 매체 고르고 표준 점수도 언어와 매체가 좀 더 높다고 들었고. 사실 표준 점수는 시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긴 해. 근데 그건 알아둬야 돼. 언어와 매체는 시험 시간에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지. 개념이 들어가니까. 네. 그치? 개념을 바탕으로 보니까.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은 좀 많다. 그렇지. 개념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지? 대신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은 좀 공부로 준비하는 시간 적을지라도 어떤
문제 풀 때. 그렇지. 시험 시간에 문제 풀 때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유불리를 자신한테 최대한 맞춰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 매체 부분은 선생님이 딱 갖고 온 거 봐봐, 여기. 자, 이거 매체 문제 같아, 화법작문 문제 같아? 화법작문? 그치? 네. 매체 문제는 사실 화법작문을 충분히 연습이 되면은 매체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고 보면 돼. 아직 매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부할 양이 좀, 공부할 게 별로 없다, 학습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화법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화법작문에서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충안이는 없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네. 35번에 선택지를 한번 봐봐, 쭉. 자, 그 앞부분에만 다 동그라미를 쳐보자. 앞부분.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다. 준 언어적 표현을 조절한다. 이것을 읽어가면서 확인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더 빨리 풀 수 있겠지. 이거와 함께 우리 40번에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는 것. 계획과 반영 문제는 항상 나왔다는 거. 그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하겠다. 그리고 36번 읽어볼까? 발표자의 자료의 활용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그치. 이것도 자료 활용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문제 유형에 따른 대처 방법을 세우고 임해야 돼. 어차피 나올 문제가 나올 거니까. 오케이? 네. 그게 화법작문이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시나 소설 분석 방법 배웠는데 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문학은? 관계도. 인물 관계도? 소설. 아, 여전히 기억하고 네. 있구나. 그때 배웠던 거.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시랑 소설이랑 분석 방법 같았어?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럼 각 장르별 뭐를 만들어둬야 돼? 각 장르별 풀이 방법. 자기만의 장르별 지문 접근 방법을 만들어둬야 되지. 언어 쪽 과목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추가적이거든.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투자한다. 아니면은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틀에 두 시간씩 정도. 이틀에 한 시간 반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한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 한번 정리해볼게. 네. 독서랑 문학은 항상 꾸준히 분석 방법으로 학습을 해라. 선생님 언어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언어는 오답노트 만들어서. 오답노트 만들어서. 개념 정리하라고. 개념 정리하라고. 자, 마지막으로 화법작문 어떻게 하라 그랬어? 형식. 그 형식에 따른 문제 풀이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문제 계속 풀어보기. 그 형식이라는 게 문제 유형이야. 네. 그치,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